날씨가 덥네요. 정말 날씨가 덥고 일은 또 안 풀리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조용한 곳에 와서 이렇게 힐링을 하세요. 나만 힐링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꽤 되네요. 아기들을 데리고 한 번쯤 이렇게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이게 7, 8월에는 이제 북한에서 보니까 장마철이거든요, 다. 근데 여기 계곡이 보니까 빼빼 말랐어요. 이제 장마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다 또 산물이 또 다 불어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게 워낙에 이제 홍수 피해 대책이라던가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는 이제 북한만큼의 피해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개성 지역, 저희 고향은 장마철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이 무서워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불 정말 무섭죠. 아, 그야말로 활활 타번지는 그 빨갛고 노란 그런 아주 화산 덩어리와 같은 이제 막 그런 불덩이를 보게 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의 무서움을 예전에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번 겪었습니다. 그 물의 무서움이 여러분 정말 사품 치는 강물 막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무서운데 저희 고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쫙 흘러 있습니다. 저수지. 그래서 그 저수지로 말하게 되면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있던 그 무릉댕이가 합쳐져서 나가는 그것이 아마도 저수지였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맞고 그의 이름은 옥련입니다. 그 저수지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근데 그 큰 저수지에서 정말 아주 이제 장마만 지게 되면 그냥 물이 막 아주 사품치듯 흐르거든요. 막 그 댐이라고 하죠. 근데 제방뚝 있는데 이제 풀로 이제 잔디밭이 쫙 해서 그게 무려 300m나 돼요. 굉장히 큰데 그 300m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그 절벽을 따라서 또 제방뚝을 쌓았어요. 그것은 이제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쌓았는데 시체를 갖다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외정식에 쌓은 건데 자 장마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막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울마다 저희도 이제 산이 좀 있다 보니까 개울마다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개울이 완전히 그 계곡이 돼버려요. 이렇게 졸졸 흐르던 개울물도 어느새 허리를 넘어서 막 이만큼씩 가슴까지 올라오는 막 흙탕물이 막 차오르는데 정말 그 안에 뭐라도 있어서 확 손을 뻗고 나와가지고 잡아갈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광경이란 말이죠. 와,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그게. 한반도의 한 해 강수량은 이제 평균적으로 1000 내지 1200mm가 되고 있는데 그 한 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다 7월과 8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같은 데서도 이제 6월 말부터 막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참 신기한 게 또 이제 낮에는 일을 하세요라고 비가 안 와요. 저녁에 보게 되면 아주 밤중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밤새도록 이제 비가 온단 말이죠. 쫙 온 다음에 나가게 되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개울물 불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옵니다, 애들이. 그만큼 건널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다리를 보면서 이건 아마도 그래도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고 나무로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정도만 됐어도 괜찮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집집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완전히 그 지붕이라는 것도 흙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붕이 왜 흙없냐면 호박줄 같은 걸 호박 농구를 다 이렇게 덕대를 대고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박을 따러 다니고 막 애호박처럼 애호박 따먹고 막 5, 6월 달에 이제 애호박 따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늙을 때는 막 이제 늙은 호박 따고 이러거든요. 아 그런데 그 호박도 따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지붕을 계속 밟고 다니면은 석가리도 주저앉고 뭐 이래가지고 구멍이 나고 심지어 이제 옥상 대용으로 쓰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이제 땅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 나와요 이게.
진짜 이게 새 나오다 보니까 줄줄이 집에서 보게 되면 버치 있잖아요. 이만한 버치에다가 물을 막 새는 걸 담아놔요. 저희 집도 복도 쪽에 항상 새 가지고요. 진짜 그 복도가 그 저희 집이 옛날 유치원 자리였는데 그 복도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 복도 안에서 맨날 엄마가 버치에다 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한탄을 합니다. 저놈의 인간머리는 저거 하면 제발로 이제 수리를 못한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수리를 못한 게 아니고 매해마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막 지붕을 잘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붕도 이제 뚫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붕에서 막 새 나오고 하게 되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녀 밑에서는 또 이제 다음날 이제 뭐 빗물은 또 이제 그 약간 무슨 기가 있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양잿물 기운. 좀 미끄덩미끄덩한 거.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잿물에 섞어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빗물을 또 받아놨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막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런 전경을 저는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저희 동네에서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 동네는 묘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고산골과 풍년동이었습니다. 풍년동을 보게 되면 왜 풍년동이냐면 그 풍년이 든 가을의 황금 이삭이 물결치는 그 논을 쫙 보게 되면 마치나 벼 이삭이 요만해도 풍년처럼 보인다 해서 이제 풍년골이라고 했습니다. 아 풍년동 그리고 고산골 그 고산골 동네는 내정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동네인데 금이 굉장히 잘 나와요 거기가. 자 그 동네 쪽에 이렇게 쫙 가게 되면요 정말 저수지 동네다 보니까 이게 물이 쫙 해가지고 기와집에 둥둥 떠다닙니다. 기와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서 중점적인 것, 물이 다 찼을 때 어떡할까요? 제일 먼저 사품 치는 그 집안의 물을 막 헤치면서 뭘 가져오냐면 오버이 수령님의 초상화. 이거 먼저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꽂아놓어야 하는 그 이제 그 초상화를 돌돌 꽂아놓는 거. 우리 마치랑 그 태극기 통이잖아요. 비슷합니다, 그거. 거기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합니다. 그 이제 초상화를 이렇게 딱 틀 때 가지고 초상화 넘는 그 함이 있어요. 그 함 놓고 그다음에 기본은 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인화시킨 그 사진. 사진을 이렇게 따라락 말아가지고 이 둥그런 통에다가 해서 막 팍 넣고 맵니다. 매가지고 아버지 이걸 메고 먼저 산으로 올라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 초상화가 먼저란 말이죠. 아 정말 이렇게 충성심의 표현을 또 잘 보여야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봤었는지 모르겠어요. 북에서 떠내려온 소라던가 염소라던가 이런 것들 장마가 지게 되면요 저희 동네 소들이 다 어디로 떠내려가냐면요 한강포에 그 이제 한강포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저희 동네에서 이제 뭐 광수리 풍동리 막 이런 쪽으로 쫙 나가게 되면 농촌 쫙 나가면은 진짜 한강물에 이제 소가 동동 떠대네요. 빼빼마른 깡마른 소가 모르겠어요. 한국에 떠내려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떠내려와서 저희 동네에서 찾을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갔다? 남조선으로 갔습니다. 네 얘네 사실은 먼저 탈북했죠. 아 저도 그때 좀 동동 떠내려가서 탈북을 가장 먼저 남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소나 염소나 사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인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 경제적인 개념이라던가 주체가 서가지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 집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겠는데 북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의 그런 경영체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국영화 그 산업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모든 그 농업이라던가 공업이라던가 군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가가 내리먹이는 이런 계획경제의 기초해가지고 모든 것이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매일 경제관리의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정말 그것이 붕괴되면서부터는 정말 장마당으로 막 나가야 되잖아. 장마당은 끊임없이 열리는데 정말 배급소의 그 양정사업소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의해가지고 정말 기름빵통이라던가 아니면 설탕지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도란문통으로 들어오고 박스 지대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양정사업소의 문이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정말 이런 장마철에도 인명피해 이런 살림피해라던가 모든 농경지 피해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정말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땡볕에 나와서도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일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나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덥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세상, 내가 잘하게 되면 내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 사회는 내가 아무리 못해도 굶어야 죽지 않는 세상인데, 도대체 북한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나는 어렸을 때 왜 또 그걸 몰랐는지, 어렸길래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은 아니고, 또 이렇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제 북한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걸 또 비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도 느끼면서 살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무더위에는 한 번씩 힐링하는, 가족과 함께 힐링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